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뭐 먹은 거 있어?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금방 나을 거야. 아! 아! 지금이라도 씻겨줄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난 쓰레기야! 야. 야. 'What's your name, Flame?'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고치라는 다마고치형 게임입니다. 게임기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실존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일단 자세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셨고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오! 뭐야 이거? 오! 안 눌리네? 이게 끄는 거고. 스타트 해볼게요. 옛날에 뭔가 이렇게 좀 그 다마고치 안에 있는 캐릭터를 키우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네요. 근데 도우미가 왜 이렇게 도깨비같이 생겼냐? 일종의 디지바이스도 어떻게 보면 다마고치죠. 다마고치에서 파생된 기기잖아요. 그럼 안녕, 나는 타일이야. 넌 내 새 주인이네, 맞지? 네 이름이 플레임이야? 맞아. 날 부디 잘 대해줘, 플레임. 나는 네가 전 주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 도대체 전 주인이 무슨... 뭔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뭐라 그랬어? 밥. 클릭 한 번에 무가 나오네? 무가 아니라 저 배냐? 뭐냐? 저기 챙겨줘서 고마워.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날 씻겨줄 거야? 어머! 회전! 커튼치기! 안 되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리얼해? 다마고치 주제. 아 이거 돌릴 수 있네? 언제까지 쉽게? 야이씨! 진짜 볼 수 있어? 거의 다 됐어. 와! 다시 새로워진 느낌이야. 왜 영어로 나와요? 그래, 지금부터 그거 할 거야? 그게 뭔데? 아, 내 말은... 내 말이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써주고 먹을 것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물론이지. 오, 알겠어. 그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점점점. 뭐야? 왜 자동으로 종료가 돼? 2일째. 아, 이게 날짜 개념이 있네? 아니, 내가 안녕 이걸 안 하면 안 가질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가졌어요. 안녕 플레임. 널 한참 동안 못 봤네. 할 일이 있었어. 알겠어. 여기가 지루해지고 있어, 아마도. 미안해, 나 여깄어. 헤헤, 맞아. 내 말은 딱히 대단한 제안도 아니네, 뭐. 애정의 스킨십! 어? 밥 먹어. 이거 맛있는데? 고마워. 밥 먹어. 저기 챙겨줘서 고마워. 이제 더 누르면 어떻게 되지? 방금 건 꽤 맛있었어. 고마워. 오, 케이크도 나오네? 이거 맛있는데? 고마워. 씻어. 빨리 씻어. 아니 이게 씻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면은 의도를 한 거야. 그냥 보라고. 엄마! 아 너무 확 돌려서 미안해. 좋아, 거의 다 됐어. 아 근데 그래봤자 등인데 뭐 앞에 보는 것도 아니고.
판결 맞네. 플레잉? 그래서 여기가 대체 어딜까? 나도 모르겠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넌 여기 있으니까. 있잖아, 넌 이전 주인들과는 정말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들어봐, 난 심지어 음식이나 목욕 같은 걸 두 번 이상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어. 내 이전 주인은 내가 요구하는 걸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지. 나한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어. 걔넨 왜 그랬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엔딩을 기대하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고맙게도 넌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지. 거기다가 네가 옆에 있을 때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 좀 더 자주 오도록 노력할게. 알았어. 내 말은 솔직하게, 네가 여기 오는 게 날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 플레임. 어머,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해. 바람피는 건가, 나 지금? 내 생각에 너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3일.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뭐야, 얘 어디 갔어? 아, 아, 놀래라, 이씨. 진짜 놀랐네. 있잖아, 플레임. 또 날 오랫동안 홀로 남겨두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네. 무슨 벌이었나봐. 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말해줘.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는 않지. 희쁨이가 귀여우니까. 푹, 하하, 네가 그런 말할 때 정말 귀여워. 그래, 누군가의 기분이 아주 좋은데?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 좋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매일 해줬던 말이랑 똑같네. 아빠가 있어? 뭐 너랑 아빠는 전혀 다르지만, 나는 아직 널 좋아해. 나도 널 좋아해, 타이리. 으야. 결혼각. 나 약간 배고파. 갑자기? 이런 얘기 나누고 배가 고프다고? 뭐야, 이번엔 감이야? 먹은 건 꽤 맛있었어. 하나 더 먹어. 약간 모자라. 불편해. 좋아, 다 찾군. 씻어 또. 저기 있잖아, 좀 씻어야겠어. 씻으라고. 어. 안 놀려서 깜짝 놀랐네. 거의 다 됐어. 약간 이런 거 본능 아니야, 본능? 아, 깜짝이야. 감추니까 더 약간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 원래 인간은 좀 호기심 때문에 멸망하는 것 같아. 저기 플레임,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어? 너랑은 아니야. 으이야. 작업 멘트가 어마어마한걸? 그거 알아?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너랑 우리 아빠만 아마도 너네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맞지? 맞지, 플레임? 난 가야만 해. 아, 알겠어. 난 이해했어. 하지만 돌아올 거잖아? 그 사실이 날 정말 기쁘게 해, 플레이. 몸 조심해. 4일. 뭐야, 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루 지났을 뿐인데? 어째서. 어째서 뭐? 왜 진작에 더 빨리 오지 않은 거야? 겨우 하루 지났는데? 약속했었잖아, 플레이. 그만 징징대. 부탁이야, 일어나, 타이리. 왜? 왜냐면 널 사랑하니까. 거짓말.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플레이. 이곳에 뭐가 있는지 둘러봤어? 그냥 비어있을 뿐이야.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심지어 아빠도 가버렸어. 뭐야, 이 미친 선택지는. 왜 이래, 이거? 여러분, 시스템이 날 엿먹이고 있어요! 왼쪽 아래 날짜를 보라고요. 아, 4일째가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왼쪽 아래에 지난 날짜를 보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방금 전 3일차만 봐도 12월 23일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이에요, 지금. 너는 아름다워. 뭐야, 씨. 뭐야, 얘 왜 이래? 야, 너도 이상해. 벌써 선택지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고. 거기 있기는 해? 지금 나한테 대답해주는 게 그냥 기계인지 진짜 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여기 있어.
그래도 뭐가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어차피 가버릴 거잖아. 네가 내 오해를 풀고 싶어 하든 아니든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결국엔 나 혼자만 남게 될 텐데 말이야. 바로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는 것 같네. 오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시키지도 마, 플레이. 싫은댕? 내가 말했잖아. 방해하지 말라고. 먹어! 먹어! 날 떠나지 마. 왜 신경 쓰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래, 넌 그럴 거야. 내가 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넌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착해. 난 네가 지금 떠나버리면 대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거야. 내일 꼭 올게, 약속해.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정말로 믿고 있어, 플레임. 제발 다음날 접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다음 그 날짜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너무 강제성이 심한데요, 이게? 아니, 백방 이거 1년 뒤에 접속한다고, 이제 또. 자, 23일, 1월 23일이죠. 봅시다. 뭐야? What? What? 날짜를 자세히 보니까 25일로 써 있었거든요? 와, 하루 늦었는데 자살했어요. 새것 얻기? 새 것의 시옷자도 기분 나빠, 지금. 불편해. 새 거? 엔딩, 아, 가운데가 물음표에서 엔딩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엔딩이야? 아니, 그리고 엔딩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개를 다 모아야 돼? 다 배드 엔딩일 것 같죠? 아무리 해도? 지금 똑같이 플레이하면은 똑같은 엔딩이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이름이 달라. 다른데? 아니야, 나는 토미하야. 넌 내 새 주인이네. 플레임이야? 얘는 좀 다를까요? 생김새는 똑같은데. 맞아. 나 약간 배고파. 저기 플레임, 나 좀 씻겨줘. 병에 안 걸리게. 어, 이거 계속 기다려볼까요, 혹시? 어, 다시 먹을 것 좀 주지 않을래? 아, 돌림판!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그거 할 거야? 그래. 어, 나 너무 궁금해요. 그게 뭔데? 오, 알겠어. 그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엥? 뭐지? 안녕, 토미야. 벌써 가는 거야? 잘 가. 나중에 봐. 2일. 아까 12월 13일이었고 3일 지났죠. 오, 안녕, 플레임. 널 한참 동안 못 봤네. 야, 음식이랑 청결이 거의 바닥인데 기분은 그래도 괜찮네? 점점점. 아무튼 나한테서 좋은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아. 나 좀 씻겨줄 수 있어?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플레임, 제발 음식 좀 자동으로 진행되거든요, 지금? 난 좋을 거야, 너무 배고파. 선택지를 무조건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좀 불편하네요. 땀 때문에 온몸이 끈적해. 고작 엔딩을 모으겠다고 얘를 괴롭히는 거 자체가. 플랜, 제발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 좀 줘. 나 너무 배고파.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뭐 먹은 거 있어? 가서 좀 쉬어. 맞아, 네 말이 맞아, 플레임. 잠이라도 좀 자야겠어.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금방 나을 거야. 아! 아! 지금이라도 씻겨줄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잘했어. 벌써?
난 쓰레기야! 죽어가고 있어. 토미아가. 여기 너야 플레임? 미안 나 기분이 약간 이상해. 너무 더워. 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난 홀리쉣. 왜? 아 더럽혀서 미안해. 미안. 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제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아지겠어. 부탁이야 뭐라도 좀 줘. 아이고 먹어 제발. 나 진짜 못 버티겠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봐봐 플레임, 네가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나에겐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야. 부탁해, 난 약이 필요해. 아빠가 말해줬어. 거기 무슨 버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아, 난 네 진짜 이름이 플레임이 아닌 걸 알아. 아닌데 플레임인데요? 네 진짜 이름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 컴퓨터 데이터를 가져가는군. 또 네 모국어는 코리안. 자봐 네, 난 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앗! 내 야동! 당장 치료할 약을 내놔 플레임. 아니면 이 기계에서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곳의 모든 파일을 지워버릴 거야. 딱 8초 줄게. 나가! 버튼이 있다는데? 무슨 버튼? 어? 여러분, 제 야동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로 미? 미? 게임이 꺼졌어! What? 어? 아, 이게 디도스 엔딩이구나. 오, 이것도 엔딩이군요. 그래, 바짝 게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지만. 너무 불쾌해요. 이 엔딩을 꼭 다 봐야 될까요? 아니, 솔직히 난 진짜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환장하겠어. 야, 적어도 엔딩에 하나쯤은 좀 해피엔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자살이나 하고 말이야. 엄청 잘해줘봐요! 아까 맨 첫 판에 엄청 잘해줬다가 얘가 공허함 느끼고 자살한 거 못 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줬어, 진짜. 반대로 엄청 나쁘게 해보자고? 타이가야. 침묵으로 일관한다. 알겠어, 그럼.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까 엄청 나쁘게 해서 디도스 엔딩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얘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음식 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디도스 엔딩이 나온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럼 끝까지 한번 눈 딱 감고 개쓰레기로 가봅시다. 그게 뭔데? 점점점. 잠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드디어 이렇게 된 거야? 뭔가 번역이 살짝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아. 어, 안녕. 새로운 날이네. 하지만 아무도 없지. 우리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제발, 난 아직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겠지? 이제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겠지? 아니야, 먹어, 그냥. 안 되겠어. 그냥 먹어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난 쓰레기가 아니야. 어, 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내 생각은, 나는, 난 쭉 여기서 혼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너잖아! 저기 플레임, 나 좀 씻겨주지 않을래?
야, 답답해 하지 마. 난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아, 이거 진짜 엔딩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하네. 나 못 버티겠는데. 아, 고작 데이스 쪼가리인 건 알지만. 몰라, 내가 좀 이런 거에 감정적인가 봐. 먹을 것 좀 주지 않을래? 대화만 하지 말고, 그러면. 대화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전에는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어. 난 정말 외로워. 제발 네가 누구든지 간에 뭐라도 말해줘.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네요? 아, 맙소사. 난 정말 여기 혼자인 거야? 어째서. 이거 다른 엔딩 나오나봐. 배고프거나 병들진 않았지만 난 여기 완전히 혼자야. 내가 이런 연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거야? 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감옥에 갇혀야 하는 건데? 미안한데 넌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 쪼가리잖아. 그렇게 날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마. 이건 제작진이 만든 허상일 뿐이라고! 물론 난 먹여지고 씻겨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혼자라면 무슨 도움이 되는 건데? 저건 날 씻기고 먹을 것을 주는 어떤 기계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일 거야. 적어도 나한텐 아빠가 있었는데. 아, 내가 얼마나 자주 시카모어 숲의 풍경을 꿈꾸는지. 하지만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외로워. 설마 또 앗! 이번엔 사일런트 엔딩을 맞이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일런트 침묵 엔딩. 이건 뭐 없어! 그냥 무조건 죽어, 무조건! 아니 애가! 아, 이건 주인공도 개쓰레기고 쟤도 문제 있어요. 생존 본능이 없어.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겨. 안녕, 난 태침이야. 아니. 하? 그럼 뭐야? 매튜. 날 부디 잘 대해줘, 매튜. 나는 네가 전주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 오늘 정말 좋아 보인다. 우와, 고마워. 네 눈은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네 머리카락이 좋아. 고마워. 자, 기계처럼 대화만 해보자. 아, 제발 날 먹여줘, 매튜. 설마 내가 굶어 죽길 바라는 건 아니지? 매튜, 내가 말했잖아. 나 씻어야 한다고. 아직까진 좋아하는데? 그래, 지금부터 그거 할 거야? 그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안녕, 매튜. 널 한참 동안 못 봤네. 할 일이 있었어. 알겠어. 여기가 지루해지고 있어, 아마도. 미안해. 난 그런 거에 익숙해. 나 좀 씻겨주라. 땀 때문에 온몸이 끈적해. 난 굶주렸어. 제발 먹을 것 좀 줘. 제발 아무거나라도. 나 좀 씻겨주지 않을래?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럽고 더울 뿐이야. 그게 다야. 그리고 목이 조금 아파. 좀 누워있어. 잠이라도 좀 자야겠어. 잘 있어. 어? 어떡해. 안 눌려. 아, 거기 너야, 매튜? 미안해, 나 기분이 약간 이상해. 너무 더워. 아, 맙소사.
아빠가 날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어. 아빠, 아빠 제발요. 죽었니? 노. 그거 아십니까, 플레이어? 티고치는 먹을 것을 딱 두 번만 요구했어요. 뭐지?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두 개의 엔딩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했던 거는 병 걸려서 죽는 바이러스 덩어리. 그럼 이번엔 씻기기만 해볼까? 야, 근데 진짜 소름끼치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처음엔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아, 나 이게 너무 소름끼치는 것 같아. 계속 같은 대사를 치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라는 생명체라는 느낌보다 그냥 기계 같아요, 얘도. 또 씻어. 진짜 처음이 어렵지, 시간 지나면은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 왜? 그래도 병에 걸리진 않겠지? 그럼 이제 아사하려나? 자, 또 씻어! 씻으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럼 허기를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야, 물만 막 먹고 사람은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대. 화이팅! 야, 요즘 수도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수돗물 마셔도 돼. 특히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진짜 깨끗한 국가란 말이에요. 난 죽을 거야. 너무 배고파. 아니, 아까 물 마시라니까! 미안해. 그냥 약간 어지러웠어. 지금 조금 토할 것 같아. 내 생각엔 다른 시간에 다시 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매튜. 있잖아. 다시 돌아왔구나. 저기, 나 예전에 꿈을 잘 안 꿨어. 근데 요즘은 정말로 이상한 꿈을 꿔. 내가 내 손가락을 씹어먹는다거나 있잖아. 아, 야, 어떡하냐. 대사가.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매튜. 씻겨. 아, 근데 이게 배고픔에 관련된 고통이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아니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매튜, 제발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 좀 줘. 나 너무 배고파.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갑자기 애가 쓱 났어요. 난 네 마음대로 그냥 밥 주기를 멈춰버릴 수 있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애완동물도 원래 안 멈춰! 뭘 원하는 거야? 내 가슴에 보고 싶은 거지? 아니면 내 팬티나 이 변태야! 아닌데, 난 엔딩이 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내가 보여주면 먹을 걸 줄 거야? 왜! 맞지? 제발. 생각보다 팬티가 귀여워서 다행이야. 먹어, 그래. 아, 내가 미치겠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도저히 엔딩 못 보겠다. 아, 알겠어요. 주인님. 이제 이해했어요. 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다 할게요, 주인님. 저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착한 소녀가 될게요. 이게 뭐야? 무서워! 야, 이게 제일 무서워! 야, 처음으로 5위를 넘겼어! 가 아니네. 아, 내 생각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티고치에게 밥을 주고 씻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겠군요. 자, 지금 3개의 엔딩이 남아있는데. 하... 이걸 다 모아야지 해피엔딩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확실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해피엔딩이 없어요. 아, 이제 진짜 밥을 주지 말라고. 진짜 밥을 절대 안 줘볼게. 난 이제 말 안 할 거야. 그냥 빠르게 보자. 난 이제 대사도 안 읽을 거고. 아씨, 내가 중간에 먹을 걸 줘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먹을 걸 주든 안 주든 진짜 무조건 막장이잖아. 이 게임 꼭 해야겠어요? 악몽 꾸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막 악몽을 꾸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수돗물 마셔. 이제 먹는 키도 이거다. 자, 이 정도면은 물 마셔야 된다, 진짜. 하! 뒷모습 보고 싶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잘 보이죠? 보인다! 사륜 아니야? 내 가슴! 가슴마다 너의 벤틸 따위 점점점 씻을래? 어, 이런. 사일 죽었겠죠? 안 돼. 뭐? 밥 먹을래? 헐! 방금 봤어? 뒤에서 음식 떨어지는 거? 꼭 티고치에게 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영양실조.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볼게요. 그 무엇도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 이거 확실히 번역이 좀 오역된 게 있어. 간질간질. 정말로 이러는 거야? 아빠가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했어. 외롭고 쓸쓸한 날들 밤동안 아주 크고 명확하게 들었어.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야. 갈라지는 소리 말이야. 전기나 마른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불꽃같은 파란 빛이랑 어둠 속에서 잠깐 비치던 시카모어 숲의 희미한 모습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오줌같은 냄새가 아직 느껴져. 난 기다려야만 해. 나 오늘 아빠랑 이야기했어. 아빠가 와서 나한테 말했어. 날 다시 데리고 가겠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밤에 왔었어. 아빠가 누구야? 아까 나한테 막 도움말로 알려줬던 그 도깨비야 혹시? 정말 착하고 좋은 목소리였지. 아빠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댔어. 이 긴 여행이 곧 끝난다니 실감이 안 나네.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아,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어? 뭐야? 아빠! 어떻게 하라고! 꺼야 되나? 아, 시끄러. 화면 못 돌려요. 안 돌아가요. 야, 부금이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여기에서 계속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나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해피엔딩인데? 적어도 죽는 걸 눈앞에서 보진 않잖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게 뭘까요? 뭘 해야 되지?
또 만나네, 매튜. 엥? 아니면 플레임. 아니면 거기 모니터 앞에 너. 너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래서 떠나서 이거 하나는 묻고 싶어.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네가 초록색 치마를 입은 소녀의 더 끔찍한 죽음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해볼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다 시도했다는 거 알아. 상황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야? 게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충동일까? 그냥 진행도를 다 채우려는 건지도 모르지. 아, 물론 대답할 필요는 없어.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여태까지 고통받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 그냥 플레이를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널 비난하진 않아. 알다시피 처음부터 내게 고통을 주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나라는 단어는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그 단어는 어떤 실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 지금 너한테 말을 거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가? 넌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감정은 그게 어떤 것이든 말 그대로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는 거야. 어쨌든 너는 게임을 모두 클리어했네. 이 게임은 이제 더 보여줄 컨텐츠가 없어. 그러니까 축하해, 플레이어. 나는 이게 흥미로운 게임이었길 바라. 잘했어, 잘가. 진짜로 끝났어요? 일단 모든 엔딩을 다 봤는데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요, 히든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D엔드보다 달성률이 더 높아요. 1일. 어? 뭐야? 배경이. 안녕, 나는 타미카야. 넌 내 새 주인이네, 맞지? 네 이름이 매튜야? 아니? 그럼 뭐야? 플레이. 뭐야, 뒤에 내가 죽였던 애들 묘비 개수야? 저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반만 줘보자, 반만. 아, 근데 반만 줘봤자 애초에 100%인데, 이거?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병 걸린 상태에서 내가 씻기 아니면은 약을 찾아서 줘야 되나? 야, 너 되게 잘 먹는다.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 그렇게 처음에 겼는데 또 다네. 신기하네. 아, 이거 배 안 부른 것 같은데? 이거 봐. 뭐 너무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씻겨달라고만 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감기 걸린 거였네. 아이, 깜짝 놀랬잖아, 이씨.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네, 이씨. 지금 여기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약을 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씻겨볼까? 안 눌려. 떠나기? 버튼이 뭘까? 머리에 십자가? 그럴리가. 아이씨, 뭘까? 아, 이거 훈수 받겠습니다. 다른 엔딩. 저희가 못 본 또 다른 엔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밥을 100번 먹이면 된다고요? 와, 미친놈이네, 이거. 와, 밥을 100번 먹이라고요? 아, 밥을 100번 주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100번 누르면 된다고? 어? 뭐야? 이. 어머! 어머! 뭐라고? 숨쉬기가 어렵다. 끝? 뭐야? 이, 오, 안 돼. 아, 이게 끝이야? 아, 이게 제일 해피엔딩이네. 야, 해피엔딩 찾았다. 그래, 통통하게 잘 지내. 건강하게, 알았지? 드디어 안 죽는 엔딩을 찾았어요. 역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어야지. 자, 티고치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기분 나쁘고 막 죄책감 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서 무감각해지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가장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공포 게임이 아니었을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무섭네요. 제 자신이.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